제우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다라는 표현은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하면 되겠고, 목요일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무슨 일이니? 무슨 요일이니? 오케이,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뭐 영어스럽게 영어 순서대로 쓴 거고요. 우리말은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오늘은 목요일이다 이렇게 될 텐데,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묻는 영어 표현은? What 뭐라고요? day is today? What day? 그 다음 뭐? Is today? 그렇지. What day is today?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했더니 대답이? Today is Thursday.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ay is Thursday?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그래서 나는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Going to The special a supermarket. special supermarket. Supermarket.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슈퍼마켓으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니까 우리말 질문은 어디로? 어디로? 나는 가는 중이니? 너는 가는 중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here? are you going?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마켓.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re you? I am.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 그랬더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이에요. Hello,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 이렇게 하는 거 단어 할때 있잖아. 그거를 하는 중이다니까. I am looking for 그렇지.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그렇죠.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그러면 이건 조금 달라. Looking for a new boyfriend란 대답 듣고 싶어.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자, 이거는 이것만 궁금하면 누구를 너는 찾는 중인이겠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궁금한 거야.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너는 헤이, 그렇죠. 너뭐 하는 중이야? 난 새로운 남자친구 찾고 있는 중이야. 헤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와우.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헤이, 묻고 답하기?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요. So I pick up purple basket. 퍼플 바스켓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어. 그럼 몇 개겠어? All purple basket. 그렇죠.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는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이전에 수업한 적 있지. 그러면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란 말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so로 바꾸는 거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그럼 우리말 질문 왜왜 너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니? 그렇죠. 왜 너는 보라색 가부, 아,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니? 왜 너는 집어넣니? 보라색 바구니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Do you pick up? 그렇지.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오, 재우. Why do you pick up a purple?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했더니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Then I walk around. I walk around. Then의 세 가지 뜻. 그런 다음 그 I 그런 다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자, 대내 생각할 때 뭐? 그런 다음, 그때, 그러면 그렇다면 됐습니까? 네. 카톡으로 이거 전에도 보내줬어. 네. 오케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런 다음이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그렇죠. 언제죠. 언제. 그리고 그런 다음을 지우고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 I walk around.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아까 전에 so는 뭐를 줄여놓은 거냐.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이었고요. Then은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라 했어. After는 무슨 뜻이죠? 뭐뭐 한 다음에 란 뜻이야. After school이 그래서 뭐예요? After school 학교 마친 다음에 그럼 아침 식사 후에는 뭐겠어? After breakfast. 그렇지. After breakfast. 점심 식사 후에는 After lunch. After lunch. 저녁 식사 후에 After 자, 이제 재우 학년 좀 됐으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정도는 알아야죠.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학교 마친 후에 After school. 아침 식사 후에 After breakfast.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After dinner. 됐습니까?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오케이, 그 다음 오, 나는 아주 멋진 남자를 발견합니다. I found. 오케이,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아니고 I find a nice man. 뭐라고요? A nice man. I find a nice 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해요. He's tall, handsome, and thin. Okay, he's tall, handsome, and thin. 됐습니까? 그러면 tall, handsome, and th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Tall, handsome, and th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될까요? 누구? 오케이. Tall 뜻이 뭐야? 키 큰. Handsome. 잘생긴. 오케이. Thin. 날씬한. 얘들은 전부 다 같은 씨네.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떤. 어떤 그는 어떤니.
됐습니까? 그 사람 어때? 어,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해. 자, 그래서 그는 어떤지 묻는 표현, 영어? How is he? How is h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뭐라고요? Am. I am? I like you. I like he야, him이야. I like him. 여기 he 쓰면 안 돼. he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야. 하다시 앞에 있어야 돼. 이 하다시 앞에 있어야 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에요. I am. 그렇지. I am. I am. 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거 중요하다 그러고 선생님이 비포인톤. 그래. I am going. 그래, I am going to talk to him. 그래, I'm going to talk to him.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좀 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느냐 하면 무엇을, 너 무엇을 할 예정이니,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에게 말을 걸 계획이야. 이런 대화가 완성될 텐데요. 그럼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oh, are you going to 할 예정이니니까 무슨 시가 있어야 되겠어? 하다란 뜻을 가진 What are you going to talk. 응? 오케이. 무엇을 할 예정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너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오케이.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을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와야지? 하다 시가 와야지. 어디로 가는 중이다란 표현이 아니고 뭐뭐 할 계획이다가 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be going to, 이거 be 맞잖아. be. 네. be going to 뒤에 하다란 뜻을 가진 to를 넣어야 되겠죠. 자,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했더니? I a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했더니? I am going to talk to him. I'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발견했어요.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그럼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누구죠? 그래서 누구를 너는 찾았니? 오늘 너는 오늘 누구를 발견했니? 영어 표현 What 누군데요? I. Who Who Did you find
did you find today? Wow, who did you find tod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그래서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오.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오케이, 굿 잡. 잘했습니다.